공부해 가지고 오겠는데 그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시키면 교실 안에 설치한다? 아 그거 국회의원들도 해결 못할 것 같은데. 네. 찾아오는 사람한테 이게 교직사 교 담임 교사보다 가장 불참한 게 저사 아니죠? 오면 뭐 거의 다 되는데. 자 들게요. 박수 주세요. 저는 휴대폰 주머니하고 애들 귀중품 주머니를 따로 이렇게. 그래서 아침이면 그 귀중품을 이렇게 걷어. 그 현찰은 그냥 봉투에 넣어서 제 주머니에 넣어놔요.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편하시려면 교육하셔야 돼요. 그거 가지고 보면 도둑놈 잡으면 더 지저분해. 그거 뭐 퇴학을 시켜 뭐해. 그 괜히 도둑하고 같이 자는 거야. 기분이 안 좋더라고 또. 부장님들께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. 아침에 걷어라. 저는 신규 교사들 오면 2월 달에 제가 나를 잡아서 학교로 나오라고 해요. 그래서 이걸 가르쳐줘. 2월 달에 신규 전입 오는 날 가서 뭐 챙겨주고 그리고 시간 되면 어떻게 나오고. 그럼 부장님이 오래인데 안 나오겠어? 그러면 이제 이런 짐들을 2시간 줘서. 근데 제가 또 부담이 없어서 사라진 부장님들은 그 신규의 부담임을 맡아야 돼. 저는 맡아가지고. 이 친구가 어디 출장 가면 종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한테? 애들 돈 갖다 주고 얼마나 이뻐?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저런 기술이 없어서 폭산 신규가 폭산 만들어져. 강제 전학원 학생이 저거 못해요. 별의별. 무엇일까요? 제가 부흥고등학교에 수능 다음날 부흥고등학교 1, 2학년 애들이 전부를 이렇게 강당을 아 원래 그런 강의 안 하거든요. 근데 또 한 번 그런 모델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인천 부흥고까지 갔을 때 애들한테 시사